네, 면세율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멸치잡이 배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최근 한시적이나마 지원책을 마련해 어민들이 겨우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먼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보람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에서 철맞은 멸치 경매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30분도 안돼 끝나버립니다. 야적장을 가득 메우던 멸치 상자들도 듬성듬성 놓였습니다. 오획 부진으로 위판량이 지난해보다 4천 톤, 2년 전보다는 5천 톤 가까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유가입니다. 금어기가 풀린 7월부터 면세율 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3배가량 높아진 상태입니다. 멸치잡이 선단들은 비싼 기름값에 예년에는 한 달에 25일씩 나가던 조업을 이번 달 들어서는 사흘밖에 못 나갔습니다. 조업을 나갈수록 계속 손해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10월 달에만 해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한 3일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또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한 계산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씨름하는 어민들을 위해 경남도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멸치잡이 선단과 같은 근해 어선에도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달 동안 사용한 유류비의 10%만 보전해주는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숨통은 트이게 됐지만 고유가로 한개 선단에 드는 기름값만 한 달에 1억 원 이상 늘어난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면세율가는 아직까지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유류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확대와 함께 연안어선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3천 척더 늘렸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